국물 떡볶이 마니아라면 한 번은 꼭 찾아온다는 이곳. 기대감 상승입니다. 지금 사람 떡볶이 먹으러 많네. 들어오네. 이때 필 셰프의 시선 고정. 이건 국수인가 떡볶이인가? 그리고 떡이 보시면 기대 국수 까닥까닥. 독특한 비주얼로 궁금증 더합니다. 1인분만 주세요. 네. 예. 그 계란도 추가해 주세요. 계란 살량. 길쭉한 떡볶이와 양념 국물의 조화.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드디어 떡볶이 등판합니다. 그런데 이건 정말 심플 그 자체. 그 흔한 어묵도 보이지 않습니다. 젓가락으로 뒤적여봐도 마찬가지. 그야말로 단순함으로 승부했습니다. 말랑말랑 쫄깃해 보이는 기다란 떡볶이. 뭐 다른 거 죽어도 마찬가지고. 와, 길어. 먼저 찐득한 국물부터 먹어보는 필 셰프. 양념 국물에서부터 전해지는 제대로 된 맛의 본격 시식입니다. 입안을 맴도는 떡의 식감에 연신 감탄. 말을 잊지 못하네요. 떡이 흐들흐들해. 떡 맛이 좋아야 떡볶이도 맛있다는 건 불변의 진리. 떡은 밀떡이에요. 근데 그냥 국수 먹는 느낌? 안에가 딱딱하지 않고 똑같이 부드러우니까 이거는 뭐야, 생 떡이라고 냉장 안 시켜 그냥 그대로 뽑아낸 것 같아요. 갓 뽑아낸 듯한 떡볶이의 매콤한 국물. 자꾸만 당기는 맛에 이번엔 그릇째 들고 흡입. 속까지 시원한 떡볶이 국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끓여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간이 은은하게 이제 밴 거죠. 마른 건어물 좀 들어가고 파, 또 시원한 양배추 이런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확실한 맛은 있어요. 맛의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.